정말. 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멀리 나왔어요. 아주 멀리 왔고요. 자, 여기는 곡성에서 가까운 옥과예요. 옥과. 자, 옥과 찐 다육에 나왔습니다. 오늘 달총이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는 길에 들리면서, 자, 이모님 아가들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밖에 있는지 좀 보고 하려고 들렸습니다. 여기 들렸는데 보니까 지금 군민이도 지금 다 나와가지고 노숙을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쁜 아가들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달총이가 딱 여러분들 요거는 꼭 하나씩 장만을 하세요 하는 것들 몇 가지 좀 추렸어요. 자, 추렸고 여기 옥갓진에 있는 실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름을 아직 안 정했어요. 이름은 아직 안 정했는데 여러분들 폼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폼이긴 한데 또 입성 자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자, 요 아이. 자, 이렇게 봉황으로 싹 다 엮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모님이 조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요게 차광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이게 다 탔어요, 지금. 군데군데 다 탔는데, 여기 요만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이들 다 멀쩡하죠, 여기.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달총이가 말씀드려 가지고 좀 싸게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신품종으로 나온 거고요. 자, 다른 데는 없는 종자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좀 빼고 요 정도 사이즈부터 달총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여러분 구매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성장점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봉황폼으로 잘 엮여 있죠. 신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그냥 여러분들 이름 적어 두시면 돼요. 다. 예. 내가 오늘 순이 엄마다 그러면은 순이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 자, 요거는 개당 3만원씩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어디에도 없는 품종이고 실생을 뽑은 아이인데 다 얼굴이 똑같죠. 자, 그리고 얼굴이 다른 아이들은 다 폐기했어요, 이모님이. 그러니까 다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하고, 요 큰 거는 이모님 하나 키우신다니까, 이거는 빼고. 요거를 하시게 되면 돈을 더 지불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쪽에도 큰 사이즈가 있는데 저것도 보세요. 자, 입성은 다 똑같아요. 요렇게 봉황으로 싹 오므려 가져가지고 상당히 이쁘게 잘 엮여 있어요. 자, 요 아이는 이제 옷과 찐 실생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폼은 진짜 좋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요것까지 해서 다 이모님이 3만원씩에 그냥 주신대요. 자, 실생을 뽑기는 했는데 종자 귀한 종자하고 해서, 예, 뽑아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자, 남들 안 키우는 거 한번 키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총이는 이미 달총이가 있기 때문에 달총이 이름은 못 붙이고, 자, 그러면 요 안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우측에도 이렇게 물건이 준비하게 있죠. 자, 우측에도 있고, 자, 좌측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물건들이 정말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달총이가 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봉황 주피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황 주피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주피터 입성을 보시면 돼요. 요 두께감이랑 요런 걸 딱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 봉황 주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요게 한 14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포트가 18cm 포트예요, 여러분. 요게 식재가 돼 있는데 입성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진짜 요렇게, 예, 국자 마냥 요렇게 될 거예요, 입성이. 요렇게 변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예, 몇 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요것도 판매를 할게요. 자, 요거 봉황 주피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둘,
둘, 넷, 여섯, 일곱 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5만원씩에 여러분들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안 적고, 자, 물도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상처가 조금 있거나 지저분한 거는 빼고 보낼 거니까 그래도 6개는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지나는 길이나 있으시면 요 오셔가지고 물건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딸딸 잘 묵혀 놓은 아가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잘 안 보이는 아가들도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등, 여기 이제 그 옷가진에 오시면은 연등은 꼭 구경하고 가세요. 자, 이렇게 구경하고 가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여드린, 자, 봉황, 봉황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아이 저기 좀 더 다져져 가지고, 예, 물이 들면은 돼요. 자, 그리고 요쪽에도 지금 아가들 똥똥한 아가들 다 준비가 돼 있고, 여기 요쪽에 있는 다이에서 달총이가 몇 가지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자, 자, 첫 번째 요 아이는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자, 베로니카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식 이름표가 다 있죠. 자, 햇살 베로니카 이렇게 다 있는데, 포트는 요게 15cm 짜리 포트예요. 자, 그럼 10cm가 넘는 베로니카, 단수나 빛감을 보세요. 상당히 좋죠. 요거 그냥 5만원씩 드려요. 사이즈는 다 10cm가 넘습니다. 요거 두 포트가 지금 남아 있고요. 자, 요미요미. 자, 요미요미인데 요렇게 보시면 안에는 젤리로 지금 다, 예, 넘어가고 있고요. 입성 이렇게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금, 장미금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미요미 3두짜리 3만원에 이렇게 드릴 거고, 요아이 몬테레이. 자, 몬테레이 요렇게 있죠. 몬테레이 같은 경우는 요즘 개체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몬테레이가 지금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요런 것들 하나 구매해 가지고 키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5만원 드리고요. 요기 간츠가 또 하나, 둘, 세 개. 자, 그리고 네 개가 준비가 됐죠. 요 큰 사이즈는 5만원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조금 작은 사이즈는 3만원에 드릴 건데, 이 간츠 여러분들 입성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수입 들어온 아이들은 요 두께감이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두께감이 더 얇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요즘에 환엽이라고 이제 수입돼서 들어온 아가들하고 키워놓고 보시면 폼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크고 나면은 모양이 다 바뀌기는 해요. 사람마다 이제 키우는 사람마다 이제 이것도 성향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시는 분은 입장이 계속 더 뚱뚱하게 가겠죠. 자, 근데 뭐 잘못 키우거나 이러면은 새엽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인 유전자를 좋은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야 요 아이가 그래도 쫙, 예, 요런 얼굴로 가지고 가요. 자, 맑은 간츠에 속하기는 하는데 붉은 빛감이 조금 세네요, 요 아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3만원씩의 세 포트가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큰 사이즈, 자, 포트는 15cm 포트예요.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 간츠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자, 입성 보세요. 자, 그리고 까맣게 깨멍이랑 다 올려놨죠. 손톱 라인 잘 잡고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호주 원종 배션이에요. 자, 호주 원종 배션인데 지금 사이즈는 한 12, 3 요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6만원에 책정을 했는데, 폼 자체가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폼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요거 한번, 예, 가성비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 가격 6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프리우스. 자, 여러분들 프리우스 싸요. 예, 만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한데, 자, 입성 자체가 잘 다져 놓으셨어요. 그리고 잘 묵혀 놓고 단수랑 이렇게 촘촘하게 돼 가지고 요렇게, 자, 입장 변이도 살짝 와서, 자, 어디 하나 우짤한 거 없이 이렇게 돼 있는 요 프리우스 15cm 포트 이렇게 거의 가득 찼죠.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전형적인 워아인이고요. 자, 요거는 특정 매장에서 출고했던 그 아이예요. 자, 정식 이름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군을 여기 달고 있어요. 자, 자구 달고 있고요. 자, 사이즈는 15cm 포트에 식재가 돼 있고 가격은 4만원. 자, 그리고 요쪽에
요아이 호아이. 자, 호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큰 사이즈 보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라고 달충이가 말씀드렸죠. 자, 호아이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는 많아요. 요만한 거? 자, 한 5, 6cm 되는 거? 그게 8,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호아이가 요게 5만원이면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자, 요거 호아이 15cm 포트에 가득 찼어요. 가격은 5만원이고요. 자, 블루아이번 묵둥이. 자, 묵둥이 블루아이번인데, 요렇게. 자, 이렇게 맑은 형광빛을 살짝 띄고 있죠. 자, 이렇게 요 정도로 많이 묵었어요. 우리 빛감도 약간 주황빛을 많이 띄고 있죠. 가격은 2만원이에요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아사달 요런 거는 뭐 한 4만원 요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모님이 4만원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아사달도 잘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사이즈는 10cm가 충분히 나오고요. 가격은 4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로즈 스텔라, 환엽 로즈 스텔라인데, 자, 이 새빨갛게 올린 빛감을 보세요. 자, 정말 많이 묵혀 놓으셨죠. 요거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아카펠라 금무지인데, 아카펠라도 원래는 이렇게 붉은 빛감이 진하게 안 올라와요. 야, 근데 얼마나 묵혀 두셨으면 이렇게 빛감이 많이 올라오는지. 자, 이게 아카펠라예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카펠라 보시면 이런 바디감이에요. 자, 이런 빛감이 돌 건데 이 아이는 이렇게나 빨갛게 잘 달고 놓으셨네요. 가격은 3두로 돼 있고 5만원.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아이 샤넬 뮤즈. 자, 샤넬 뮤즈 정말 엄청 오래 묵혀 놓으셨어요. 요 입성 보세요, 입성. 요 두툼한 거. 자, 요 아이. 자, 쌍두로 돼 있고요. 15cm 포트에 가득 차 있네요. 가격은 4만원이에요. 자, 뭐, 그리고 여기 뭐 환엽 웰즈도 있고 한데, 웰즈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기 좀 이렇게 많이 없죠. 자, 그리고 먼디 스페셜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는 지금 안쪽에, 예, 이렇게 맑게 발현이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발현이 돼야지만, 예, 조금 더 이쁘게 얼굴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몬스터 마리아, 예,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아직 변이가 안 왔어요. 자, 변이가 오면 아마 이모님이 판매하실 거고, 요 뒤에 있는 요 아이. 자, 요거. 여기 있는 요 아이. 이렇게. 지금 다섯 개가 남아 있어요. 다섯 개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입 종자랑 저렴한 종자가 나와요. 자,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름이 뭐냐면, 앙뚜아예요. 앙뚜아. 자, 앙뚜아인데, 달총이가 이거 수입 들어오기 전에 달총이가 국내 종자를 판매를 했었어요. 자, 그 아이는 입성 자체가 이렇게나 넓어져요. 자, 저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입 들어오기 전 종자이기 때문에 이모님이 그 전부터 키우셨던 아이예요. 자, 이렇게 다섯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11, 12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만원에 드립니다. 자, 수입 종자는 지금 한 2만원 선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근데 국내 종자로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입성 자체가 다르니까 한번 키워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국민이도 많아요. 자, 별의 눈물 적화. 자, 뭐 캐라리언. 자, 그리고 방울베리, 물방울베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테슬라. 자, 글램핑크. 자, 그리고 스타마크. 자, 이쪽에 이렇게 국민이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묶기도 잘 묶여 놓으셨어요. 딸딸 묶여 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루비가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성 좋아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예, 가운데 새까맣게 다 올려놨죠.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만원이에요, 만원. 자, 그리고 펄드래곤도 여기 있습니다. 자, 펄드래곤 같은 경우는 다른데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라카이도 빛감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라카이도 있고. 자, 오시면은 구경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위에 선반 위에 있는 아가들도 저렴이 아가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 부담 없이 오셔서 마음에 드는 거 찜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요즘에 보기 힘든 아가들도 다 있어요. 다 있고 좀 귀한 아가들이랑 다 가지고 있어요. 오, 타미리스. 자, 이거 요쪽으로 요렇게. 여기 보시면 또 타미리스가 있는데, 입장 입성이 살짝 다르죠.
이렇게 종자가 좀 특이하고 이런 것도 이모님이 좀 많이 구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런 거 자, 보고 구매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가들, 이쁜 아가들 진짜 많아요. 보세요. 맑은 간추, 아까 작은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입성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맑은 간추가 뭐 한 7, 8cm 되는데 3만원? 그러면 거저예요. 거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심청이 봉황. 자, 심청이 봉황인데, 자, 지금 덜 엮였어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다 얼굴을 가지고 있죠. 봉황 얼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아가들도 진짜 이쁘고 똥실똥실하게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도 뭐 방문하시면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기비. 자, 노란 국화 기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자, 홍등. 자, 가인.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요거 진짜 귀해요, 여러분들. 자, 뉴질랜드 마리아예요. 자, 요즘에 잘 없습니다, 요거. 자, 요 아이도 뉴질랜드 마리아네요. 야, 이게 두 개나 갖고 계시네. 자, 그리고 이쪽. 이게 연지예요, 여러분. 연지. 수입 연지. 야, 요거, 요 정도의 입성, 요 정도면은 가격이 조금 세죠. 자, 그리고 원종 프랭크. 요거 물 올라온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 골라가지고 찜하시고, 자, 이모님한테 그냥 가차없이 그냥 뽑아달라고 하세요. 자, 여기도 맑은 간추가 이렇게 있죠. 자, 이모님 간추가 종자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모님은 요거 뭐 입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그냥 모두 놔두고 계속 번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맑은 가이아. 자, 도감 클레오. 저게 클레오 같은 경우는 주성에서 나오는 게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는 독수리 마리아. 예. 네. 달총이가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여기 잘 식재가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장미의 숲. 이렇게 딱 보면은 입성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자, 저거를 특이폼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쪽에. 자, 주피터가 오늘 유난히 눈에 많이 보이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입성을 보세요. 입장. 입장 두께감이랑 이렇게 두께감하고 이렇게 오므러드는 요 느낌. 자, 요 이파리 입성 느낌이. 자, 봉황은 확실히 예, 폼 자체가 달라요. 일반하고. 자, 요거는 몬스터 마리아인가요? 자, 요 아이. 오, 이게 골드 젤리가 아닌데, 요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몬스터 마리아 같아요. 자, 그리고 가르시아. 요즘 가격 너무 많이 싸졌어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특정 매장에만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심청이 봉황. 예, 네, 모두. 자, 그리고 직녀 있고요. 발사벳. 앙뚜아, 요거는 군생. 앙뚜아 군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덜 묵은 거예요. 이게 더 묵어야 돼요. 더 묵어야 입성이 이렇게 넓어지고 동글동글해져요. 저 앙뚜아 정말 이쁩니다. 귀엽고. 자, 그리고 가인 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야, 종자들 진짜 좋은 거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야누스. 자, 요 야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그 새엽 타입으로 돼 있는 야누스가 있어요. 자, 고거하고 요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7, 8배 날 거예요. 자, 요거 야누스 진짜 예, 종자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자, 오늘은 여기 진짜 멀리 왔습니다. 곡성. 자, 무시무시한 곡성 옆에 있는, 자, 옥과까지 나와가지고 달총이가 영상을 담아줬어요.
자, 그리고 가성비 좋은 아가들도 좀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 허리케인 같은 애들, 자,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요 입성, 요 끄트머리 라인에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입장 테두리로. 네. 정말 이뻐요. 요런 것도 문의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우리 언니 초창기, 네, 초창기 아가들 입성이 조금 넙디디한 그런 아가들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작지만 강한 매장이에요. 자, 있을 거 다 있고, 자,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자, 택배 주문도 가능하시니까 영상 보시고 뭐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이모님이 가격, 예, 이랑 상세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